앙 구독띠 앙 따봉띠 야 그 어인족 그 악마의 열매 먹었다고 죽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이없네 죽었어? 어 방금 죽었다고 시작도 안 했는데? 아니 아까 죽었어 게임 시작하고 나서 잠깐 너 딴짓하는 사이에 잠깐 탄 좀 만들려고 잠깐 나가는데 아니 무슨 씨 아니 내가 푸시맨이라며 아니, 물고기가 물속에서 죽는 거 봤냐? 어이없네 형 응? 노로노로 쓸 거야? 아니 그게 아니고 어 그 상자 안에다가 노로노로 빔 그 짱 박아놨거든 아니 능력이 없는데도 죽어버리네? 어 원래 이래 버프가 그거야 노로노로 빔 다시 줄게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죽어버리면은 어떡해 빨리 와 빨리 와 형 어제 나무 왜 이렇게 목탄? 목탄? 고기 구워 먹게 광지를 하면 되잖아 광지를 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바다 위잖아 가까이 있는 게 나무여서 그랬지 형 뒤에 열매 이거 먹고 오늘 이렇게 원피스 생존기 황혼수 플러스 해서 오늘 이렇게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저는 스모커 걸렸죠 오호호 피해? 이거 피해라 뭐 쐈어? 어. 어?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피스 오늘 이렇게 하는데 어 오늘 저 스모커 걸렸고 그 다음 멜 이 형은 어, 노로노로빈 그 코쟁이 한 다음에 그 곤트 글러브 끼고 있는 개가 걸렸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완전 구린 열매와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완전 괜찮은 열매에서 이렇게 화해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검을 새로 만들 거야 검? 어허. 무슨 뭔 놈의 검? 그 사보 파이프 알아? 사보가 들고 있는 거 사보? 응. 그 사보 그 뭐냐 그 머리에 얼룩만 가죽 씌우고 다니네 아니야? 어쨌든 그 무기를 구이가 16 데미지야 엄청 좋아 여튼 짱짱 쓴 무기를 구겠다 이거잖아 아니 구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어 지금 그래서 만들려고 에? 만들 수 있다고? 어 지금 만들었어 짜잔 뭐라고? 어떻게 만들었냐? 만들어줄까? 자 이거 가져 엥 개꿀 엥 개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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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블록 한 3개랑 어, 총 철 23개만 있으면 돼. 어, 뭐야. 어떻게 만들었지? 잠시만. 어이? 잠시만. 안 줄 거야. 아니. 아니야, 만들 거야. 아니, 만들 거야. 어. 야, 근데 이거 칼 이름이 파이프냐? 어, 됐다. 오케이. 파이프. 원래 파이프잖아. 이거 그냥 빠따 아니야? 이거 맞으면 아픈 거. 원래 평소에도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빠따 아니야?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오늘 가서 황후의 숲을 공략하러 갈 겁니다 일단은 어... 금이 있나? 아 금이 없네 일단 오늘 금이랑 좀 캐서 어... 악마 열매를 저는 구하러 갈 거예요 근데 형은 노로노로빔이잖아 난 날아다녀서 이제 해군 그 적을 찾기가 쉬워 그거 데미지 10 되나? 엄청 약하고 슬로운데 진짜 쓰레기야 그냥 이거 데미지가 들어가긴 해? 어 들어가긴 하는데 쓰레기야 그래서 형 죽을래 죽어서 그냥 이렇게 빠르게 그 바다 타고 다닐래 아니면은 그냥 그걸로 그걸로 움직일래 나에게는 아직 17척의 보트가 있다 아 타고 다니게? 보트 타다가 이제 고통받으면 알아서 템 다 떨구고 죽었지 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쨌든 저는 바로 열매 구하고 바로 저는 그 나가 보스 잡았으니까 다시 보스 이어서 잡으러 갈 겁니다 어쨌든 뭐 3티어는 바라지도 않고요 저는 2티어나 어 좀 파밍하고 금을 바로 캐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난 먼저 갈게 어디가? 응? 난 날아다니잖아 아니 같이 가 그 다음 자연계여가지고 얘들한테 안 맞거든 야, 너 좋았어. 오, 리비다? 라비다. 오케이, 좋아. 오케이, 일단은 처음 열매 괜찮은 거 뽑고요. 이런 쓰레기를 나한테 주고. 준 게 아니잖아, 형이 운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. 응, 뭐라고? 너한테, 결과적으로 그 상자를 나한테 준 거는 난데? 어, 그거 원래 없으면 형 능력도 없는 거예요. 그래, 내가 준 거잖아요. 네가 아까 전에 게임 시작할 때 말했잖아. 형 죽고 시작할래? 형 죽어서 빠르게 그 바다 타고 다닐래? 아니면 그걸로 움직일래? 그러면은 아니, 근데 그 거기에서 노로노로 말고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어. 근데 형이 그걸 뽑은 거잖아. 운이 안 좋은 거지. 넌 내게 똥을 줬어! 넌 나에게 똥이야! 줬어. 와! 티어 3 또 발견했다! 라이또! 와 이거 은근 순하게 있구나. 에? 뭐라고요? 넌 거기서 우시우시 열매를 하나 더 얻게 될 것이다. 안 돼.
악몽이야. 이게 우주유지가 원래 PVP 때는 세거든요. 이렇게 약간 능력전? 약간 싸울 때? 이럴 그 PVP는 좋은데 그냥 야생하기는 별로 구대기여서 약간 크다지 큰 그런 게 없어. 봐봐, 이렇게 자연경험이 이렇게 맞지도 않아요. 지금 구대기 무시 발언하십니까 지금? 네. 아, 님 지금 날아다니면서 지금 파밍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? 아, 근데 저 많이 안 털게요. 저 어제 티어 3 하나 구하고 티어 2도 지금 아니야. 있어서 많이 털어. 아니야. 많이 털어. 왜냐면 형 안 줄 거야. 그러면은 하나만 줄게. 형이 너무 못 구한다면 난 내 거 오늘 다 구했어. 그래서 오늘 나 이제 황호의 숲에서 가서 오늘 광대라로 갈 거야. 우리 어쨌든 그럼 가자. 이제 황호의 숲으로 갑시다. 야, 나 근데 능력 있으면 오히려 힘든 거 같아. 능력? 형이 좋은 능력이 있어도 잘 못 써가지고.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거 아니야 나는? 무능력이 능력임. 나는 광대라로 가야 돼. 광대 철 한 금 한 좀 캐고 보스 바로 잡으러 가자. 보스 완전 직결로 잡을 수 있을걸? 금이다. 나이트. 황후의 수비는 금이 많아서 좋겠네. 이게 또 지형 따라 금이 나오는 게 또 있거든. 황후의 수비는 금이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. 방금 뭔 소리야? 되게 귀여운 몬스터 소리 나는데? 진짜? 딸꾹질 하면서 트름한 소리. 아 더러워 진짜. 순간 귀엽다고 생각한 내가 좀 자괴감이 돼. 아니 진짜 왜 저래! 나 이렇게 막기지? 미친. 흐름하면서 딸꾹질한 소리 귀여운 몬스터 소리 아니 왜 저래 저 형 요즘 힘들더니 정신 나갔네. 아 맞다 형, 우리 저번에 호기심에 팠던 데 있잖아. 거기로 가면 되겠다. 오케이 왔다옹. 이 자식들 와 금 완전 많아. 우와, 발광석 있다 형. 그냥 와 황에서 보러. 실합니까 이거? 네. 오케이 금 36 했겠다. 와 이거 원래 일반 월드에서 캐려면은 거의 반나절은 광질을 해야 되는데. 개꼴딸. 뭐야? 왜 이제 금 9고 하면 되겠죠. 일단 형 저번에 형 어디 있어? 왔어 황에서? 너 밑에 있는데? 형 그거 사탕수수 좀. 능력이 너무 많아 형. 능력이래. 응? 이거 좀 가져가주라.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내가 먹어야지. 안 키웠대. 오케이 그럼 이거 클릭 누르고 오늘 리치 바로 잡으러 가자. 근데 리치 잡기 전에 저 원래 내가 돌아다니면서 바로 봤거든. 따라오세요. 오케이 어쨌든 저는 스모커가 나왔기 때문에 슬로우 공격과 자연계로 얘들을 뚜디뚜디 빼려야죠. 좋아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나온지 올라갈게. 난 자연계여서 그냥 바로 보스 만나러 가지. 야 나와 자러 갔다. 바밤밤밤밤밤 하이. 오케이. 뭐야 여기. 아 이거 유린데 텍스트팩 투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아 미친다. 예. 뭐야. 아니 아 뭐 여기 있구나. 이거 뭐 자연계여서 뭐 CC에서 되겄나 이거. 형은 열심히 올라와. 아이 겁나 힘들어. 뭐야 언제 왔어. 왜 이렇게 빨리 왔어. 아휴. 잡아! 안녕? 왜? 뭐야? 응? 나 그냥 여기 등산한 거야? 그러네. 이게 리치 왕은 별거 아닙니다. 맞아 이거 형 저번에 리치까지만 있었잖아. 딱 그치? 그러면은 다음 보스 잡으러 갈래? 다음 보스 뭔데? 다음 보스는요. 뭐야 이거? 뭐야? 무능력이라 괜찮아요. 아이템은? 아이템 뭐 떨어졌겠지 뭐. 여기 이렇게 누가 빵꾸 뚫어놨어. 내가 뚫어놨네. 오케이 좋아요. 여기에서 저 산 모양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산 던전 모양 그 나가랑 저기 아래 얼음 지역 사이일 겁니다. 근데 이게 얼음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? 지금 일단 리치 잡았는데 오케이 가보자. 미로다. 오 뭐야 나오자마자 화난 늑대들만 나오네. 오 다이아다. 오 상자에 다이아 있잖아 개꿀. 야 잡았다. 형 거기 죽을 텐데 위험한데. 응? 오 뭐야. 맞아요. 이거 양한테 이거 양털 다 지니게 하면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다음에 양털 모아서 무지개 색깔로 다 넣으면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이쪽으로 쭉 파고 내려가면은 던전이 있을 겁니다.
뭐야 여기 맞아? 어 뭐야 여기 뭐야? 뭐야? 아! 알파이티 잠시만 지금 못 싸워 형 나 도망쳐 여기 아닌가? 이게 아 이거 던전이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어. 아 어디 있는 거야? 잠시만 저건가? 저건가? 설마 저 드래곤 쩨쩨쩨 뭐지? 저 용용용 누구지? 히드라 있는 데인가? 어 여긴가? 약간 늪지대 느낌도 나고 늪지대이거든요 늪지대? 아 여긴가봐 이렇게 리치 잡으니까 일단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약간의 그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디워퍼 걸렸는데 디워퍼도 안 걸립니다 이제 아 저기 너무 많아 TP한다 어... 저기 너무 많아 아 저기 너무 많아 난 아래 팔 거야 여기 맞다 아 근데 이거 기반함이야 맞아 이게 기반함은 아닌데 이게 안 파지는 걸 거예요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입구가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 여기 있다 형 컴온 디피 그냥 이제 저는 안 죽잖아요 그냥 저 형을 위해 그냥 인벤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저는 죽으면 아이템 그냥 다 날릴게요 이 형이 너무 자주 죽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미노타우루스라고 소같이 생긴 애들이 나오거든 근데 소 중에도 보스가 있어 걔를 잡으면 돼 뭐야 뭐 소소리 나지 않았어 방금? 오! 아 이게 부하야 쟤 부하야 오 형 안 놀라네? 너 어디 있었는데? 뭐 있었어? 못 봤다니 잠시만 이걸 못 본다고? 뭐 있었어? 소가 달려왔잖아 방금 언제? 형한테 달려갔었어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여 아 형 잠시만 왜 먼지가 많아? 아 이건 때문인가 저는 먹어봐 됐어 이제? 밝아 뭐, 이제? 이제 밝아? 응 오케이 됐어 가자 오오 형 일로 와봐 난 자연계라서 아무 그런 거 없는데 형이 리액션을 보도록 하겠어 뭐가 보이는데? 뭐야 아 얘네들이야? 맞아 컷 잡았어 얘들이 부하야 개 징그럽게 생겼네 그니까 이거 뭐야 아니 형 내 앞에 지나가서 죽었어 다시 와 형 너 나 지금 때린 거야 아니 조심해 형 나한테 한 방이야 아니 형이 갑자기 나 히드로인데 와가지고 맞은 거잖아요 어쨌든 나 때린 거네 때려진 거죠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때려졌다는 건 결과적으로 때렸다는 거네요 때려진 거죠 어딨어 나 무서워 여기 무서워 무서운데 아니 뭐 있지도 않구만 그 무기면 형 엄청나게 뚜디뚜디 때릴텐데 얘들 어! 어! 함정이야! 오 터진다 아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뭐야 이거 TNT로 터지네 곡괭이로 안 깨지더만 아 이런거 있으면 TNT 그 중간에다 한번 설치해놓고 터트려볼걸 어! 찾았다! 오케이 짜잔 이 지하 2층이야 이제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을 거야 어 찾았다! 형 찾았다 컴온 이거 찾았어? 어 보스 찾았어 아 이 자식 진짜 찾는데 더 어려울래 아 이 자식 진짜 이제 약한데 오케이 컴온 어 뭐야! 야 나 잡혔어 형! 에 내 대대 동생 괴롭히지 마! 아 예 형 얘 모든 아 얘야 보스가 뭐 더럽게 생겼냐 얘 안돼 2대 3대 아 진짜 이렇게 별것도 아닌 놈들 왜 이렇게 시간을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잡았구요 그러면 어쨌든 아 이 자식들 자꾸 여기서 트위스트 치니까 너무 정신사나운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스를 두 마리 잡았죠 리치랑 그럼 미노사로스 아 이제 진짜 찾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열매는 이 모쿠모쿠 열매는 안녕 드디어 엄청 편해 엄청 편했는데 아니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번 하에는 스모커 했으니까 이제 스모커 지우도록 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열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는 그 저거 많이 얻어놨잖아 열매를 상자를 그래서 형한테 좀 주려고 어차피 너무 많아서 응 기본 천사 감사하도록 응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티어 3와 티어 2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이제 티어 2 3개 있으니까 나는 오늘 3개 까고 형 티어 2 하나 줄게 오늘 그럼 준비됐나?
좋았어. 이제 다음에 아 이제 더 어떤 능력을 할까 그거야. 얼마나 편리한 능력이 나올 거야. 엄청나게 좋은 능력이 나올 거야. 우리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하나 둘 일단은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냥 티어2를 까는데 티어2가 만족스럽다 하면 그냥 다른 거 안 깔 거예요. 그럼 일단 티어2 먼저 까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안 돼! 형 보여줘. 열매가 없는데? 그 꽝이야. 없는 거야 그냥. 으악! 우리 그러면은 또 다시 티어2 저는 독독열매 진짜 안 좋아하니까요. 티어2 까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메로메로 노지! 페 보아인콩 나왔어. 아 이것도 별론데. 형 뭐 나왔어? 이거 실화냐? 오우 아 이거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것까지 다 까게 되네요. 그리고 이제 솔직히 티어3는 좀 아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요. 우리 그럼 티어3 마지막 하나 둘 셋! 아이씨 꽝 나왔어! 꽝! 이거 실화냐? 이거 실화냐? 이거 실화냐? 이 형은 노로노로 두 개 나오고 나는 티어3에서 난 티어3에서 망했어. 안되겠다. 나 이거 여기서 한 번 더 까봐야지. 열쇠 하나가 남았거든. 하나 둘 셋. 이거 실화냐? 꽝 넣었어. 안되겠다. 마지막 하나 까봐야겠다. 어차피 저희 상자는 까든 거는 제 자유이기 때문에. 혹시 괜찮은 거 나오면은 독독열매 저 주시면 안 돼요? 알았어요. 하나 둘 셋. 아 먹기 싫어 셋다. 아 진짜. 다시 황혼의 숲을 나가서 다시 열매 파밍을 해야 되겠다. 이제 이게 거짓말이야. 노로노로 죽겠다. 아무튼 저는 메로메로 먹겠습니다. 왜냐면 독독 극혐이기 때문에. 자 형 이거 줄게. 오케이 그럼 저는 이제 보아행콕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이 셋 중에 나은 거기 때문에 이 보아행콕을 하도록 할게요. 아 진짜 정말 이거 운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?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해서 황혼에서 원피스 플러스 모두 이렇게 해봤는데요. 아 정말 너무 힘들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바이.